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의 6월 마지막 주를 맞습니다. 1년의 절반, 상반기도 마치며, 우리들이 지난 6개월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남은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높여드립니다. 이번 한 해도 건강하게 우리 모두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느끼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고, 또 마음의 상처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경험하며 그 모든 순간을 돌파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욥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녀들이 부주의 중이라도 죄를 범했을까 염려하면서 생일 자체가 끝난 다음 날이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욥 자신은 치명적인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욥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위로차 방문한 친구들마저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였지만 그가 볼때 자신은 그러한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대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자신을 만나달라고 호소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이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더욱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본문에서 스스로 자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어디 멀리에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이 찾을 수 없도록 어디 깊은 곳에라도 숨으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에도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곁에 계시면서 그가 하는 기도와 그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그의 곁에 계셨지만 욥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을 때에야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 이전만 해도 열린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과 함께 그만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안이 열려 있다면 눈을 들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닫힌 인간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결코 찾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곁에 계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욥은 망망대해 나침반도 없이 방황하면서 맴도는 그런 조각배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시고 인생의 바닷속에서 자기를 이끌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알고 계신다는 고백인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늘 확신하면서 살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욥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느끼기에는 깊은 수렁과 같은 고난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끝없는 침묵만이 지속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라도 우리는 자신을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아무도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 없고 결국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말에는 현재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신이 막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곳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일이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을 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뜻은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나온 것도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근본적으로 철회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성도의 기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거기에 절대 순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내 개인적인 의지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바꾸고 꺾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그대로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수 없는 고난에 직면한 욥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긴 것은 자신의 고난의 실체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가해서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에게 고통을 가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엄격한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연단이고 설령 우리의 죄로 인해 가해지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그러한 신뢰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사랑을 매 순간 소망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렇게 외치고 외치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생각되고 그런 방향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붙드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순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과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